사람 엄청 많네. 너무 많네.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외국인들 실업, 많구만 보니까. 다 실업자들이라고. 아, 다 외국인들이구만. 얘네 한복이면 공짜일 거야? 아니, 그럴 거야. 한복이면 공짜일 거야. 근데 공짜인데 저 한복이 훨씬 비싸. 그래서 공짜가 아니야 사실. 그건 안 되겠지. 구역대 장난. 왜 저거 어쨌든 뭐 공짜가 한복은 입든지 말든지. 근데 외국인들은 한복이 비싸니까. 여기 한복 이렇게 입어보고 싶지. 머리도 이렇게 다 있어. 자기가 하갖고 온 거야? 머리는? 아 머리도 다 해줘 거기 가면. 거기 가서 머리도 해줘? 어. 여기 바로 앞에 있어 한복 그거 해주는데. 아 한복만 해주니까 어쩐지 머리들이 다 예쁘다더니. 표 사야 되잖아 표. 엄마가 오늘만 부대 엄마가 잘 왔다. 운도 좋다 엄마는.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공짜네. 어머 웃긴다 야. 우리 사람 가고 싶더라고 정말 좋아. 왜 이렇게 많아? 와 엄청 많다. 사람 엄청 많네. 벚꽃이나 보여줘. 딸을 이렇게. 오, 크긴 크네. 창덕궁보다 훨씬 큰 것 같다, 여기가. 여기는 이거 저거 다 무기도 해놨네. 창덕궁이랑 다르게 해놨네. 무기도 다 해놓고. 근데 확실히 외국의 그 궁전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다, 그지? 아유, 중국은 어마어마해. 왕이 있을 만한 그 사이즈가 아니야. 더 커야 돼. 엄마 저거 있는 거, 천장에 저거 있는 거 알지? 천장에 저 용 있는 거? 저 각 궁마다 다 있는 거 알지? 여기 있잖아. 저기는 용을 발톱이 저기 몇 개인가 달리 봐. 약간 달라, 저게. 창덕궁이랑 경복궁이랑 달라. 모양이 달라. 나 오늘 처음 봤네. 원래 있잖아. 저거? 저 용어 발톱이 있잖아. 그치? 다섯 개. 아니야. 저거 중요한 상징이네. 다섯 개를 그립도 없대. 그래서 일곱 개, 일곱 개라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 다섯 개밖에 없는데. 나도 동남아 할 때가 많아. 아. 한복을 유럽 사람도 없잖아. 아니, 보통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까? 동남아. 우리도 그러지 뭐. 우리도 일본 맨날 동남아 가잖아. 서양 애들 별로 안 와. 멀어서. 아, 특히 막 특별히 한국 좋아하지 않으면 아마 비싸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그 건물 뒤에 뭐 왕 쉬는 데 이런 데겠지 뭐. 왕비 쉬고 신하 쉬고 이런 거겠지. 그냥 뭐 공부하는 데지 뭐. 신하들이. 아니 엄마 특히 동남아가 한국을 좋아한대. 동남아 애들이 한국 가고 싶어 한대. 자기 나라부터 우리가 높아. 잘 사니까. 대만 애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베트남, 베트남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대만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살아. 경제적으로만 보면. 너무 싸다. 아니 대만 잘 살아.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잘 산다니까? 이번에 한국 GDP 따라잡았을걸? 일본이랑? 아 요즘은 그랬지. 몇 년 전에는 그랬고 요즘은 좀 잘 살더라고. 저기 삼성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대만에 삼성 같은 기업이 하나 있거든? TSMC라고? 반도체 기업이거든? 거기가 삼성이랑 비슷해. 급이. 이쪽이 제일 예뻐. 경복궁에서 여기 보면 여기서 얼마나 멋있어. 아니 이거 안 더워? 아니 얘네 릴스 유튜브 찍네. 릴스 찍네. 내 결혼 사진이 나왔다. 저거 해서 인스타 올리려고. 어우 이거 좀 찍어라. 어우 좋다. 핸드폰 찍어야겠다. 동영상으로 찍어? 누나한테 배웠어? 나는 배우면 잘 찍어야지. 카메라에 잘 들어야지.
돌아다니니까 내가 몸조하는 거지. 그지? 곡꽃이 여기 술 여기. 곡꽃은 누군데? 이 가지, 곡선, 하매기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좋아. 아, 다리도 뒤쪽으로 먹고 뜯어야 되냐? 여기가 어디야? 여기도 안 가봤는데. 여기 이런 데도 어딨었어? 이런 데 구석구석 안 가봤네. 구석구석을 가봐야지. 구석구석 한 번도 안 해. 경 이름만 하고 쏙 갔는데. 아니야. 여기 뒤에 더 있어. 집에다 이거 정원 꾸며야 돈 없었는데 가끔마다 이런 아, 정원? 여기 계속 정원 있으면 재미도 없어. 그래. 앞마당에. 지겨워? 들지도 않아. 그냥 이런 데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한번 올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좋지? 거지? 집 앞에 정원 그래, 있어봤자 그래. 시골도 마찬가지야. 시골에 사면 지긋지긋해. 그래. 가끔마다 쉬고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전원생활 한다고 매번 그렇게 그래. 이 자연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 지겨워. 지겹다니까. 무의미하다니까. 멍하다니까. 뭐 할 거야 여기서? 뭐 할 거야? 똥개처럼 했어. 생각 없이 그냥. 뒤에 또 뭐가 있었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가 있네. 여기 뭐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네 여기네. 야, 궁녀가 엄청 많겠다. 응? 궁녀 엄청 많았겠지 옛날에. 야, 여기 식구도 엄청 많아. 뭐 엄청 많았겠어. 그래, 여기까지 다 집이었을 거 아니야. 저기 경복궁. 대통령 하나 입혀서 임금 하나 입혀서 엄청 많아. 친아들부터 해가지고 친아들 엄청 많겠네. 이게 암투가 얼마 심하겠어. 그 옛날에 이 궁 안에 들어오는 것도 일반인도 못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래, 궁 안에 그 신화하는 것도 권력이 있더구만.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암투가 이거 얼마나 많지. 한국이 뭐 왕비만 해도 여수는 맞겠지. 그 신화에다가 아이고 얼마나 집중하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거 되게 휘황찬란했겠지. 이런 데가 없었겠지. 청와대 근무할 거랑 똑같아. 이거 얼마나 특권이야 이거. 그러니까 다 그때 과거 시험 봐서 궁에 입거라는 게 제일 큰 명예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어느 사람 구경삼아. 대부분 외국인들은 저기만 투어가 그래. 저기만 보여주고 끝내나 보네. 그래, 외국도 그냥 구석구석 가. 구석구석 안 하지? 경호인만 딱 하고 딱 끝나고 첫번 가자 딱 하고 포인트만 해가지고 응? 오전에 한 탕, 오후에 한 탕 딱 정해져 있어. 그래, 딱 중요한 것만. 여기가 이제 시간이 많다. 아, 그럼 여기서 2시간 하고 시간 없으면 여기 1시간 쪼지고 항상 오전에 한 탕, 오후에 한 탕 그래서 세 탕 해도 못해. 그게 짜여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패키지가 다 장단점이 있다니까. 이게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는 패키지도 이런 거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잖아. 걔네들은 관광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돈 주고 들어온 줄 알 거 아니야. 그래. 쟤네들 돈 주고 온 걸로 알지. 그래. 쟤네들은 다 오늘 다 원래 돈 내는 건 줄 알겠지. 오늘같이 뭐 문화 있는 날이라 그래서 공짜라 해주는 줄 모르겠지. 그 패키지가 돈 많이 든다니까. 은근. 그래서 그거 뭐 즐길 수도 없어. 뭐 하다 보면 한 시간 내로 오세요. 오세요. 관광 타고 가고 점심 먹으러 가고 밥 먹는 거는 화려하게 먹지. 여기 타세요. 그러고 차 안에서 떠들기만 해.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고.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좀 할 줄 알면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좋아. 근데 혼자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겠지? 두탕뛰는데 니네 두탕뛰러 하면 힘들겠지? 우리가 비행기 하려면? 두탕뛰기는 쉽지 않겠지. 중간에 이동 시간도 있고. 하루에 한 탕이 제일 하루에 한 탕만 하지. 두탕하면 힘들어. 그 이동하는데 오래 걸려. 이동하는데 걸리고 먹는다 우리 차도 더 가야 되니까 힘들다고. 아빠는 그렇다는 거야. 시간 낭비다 이거.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있어. 편안하게 이제 가서 딱 바라다주고 시컷 놀고 모이세요. 그럼 편하다는 거야. 헤맬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헤매는 재미거든. 나 여기 예전에 와본 것 같다. 소매치기 다니는 필요도 없고 또 호텔 가면 또 바가지 요금 쓸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재미가 없잖아. 젊은 애들이 없지. 하기엔 좋아. 자유여행이. 재미는 없지. 나이 든 사람들 패키지 하는 게 편하고.
왜냐면 그런 시행착오 다 겪는 게 짜증나니까. 젊은 애들은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그런 시행착오 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젊을 때는. 엄마 저거 못 봤지? 저거. 못 봤어.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못 봤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어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공사했어. 여기 쪽 공사해가지고 싹 가려놨었어. 아, 그게 이거구나. 이거 못 봤지. 야, 깨끗하다. 넓어. 경복궁. 제일 넓네. 덕수궁 볼 거 없던데. 덕수궁은 엄청 좁고. 덕수궁은 고종 때나 썼고. 이거는 와. 조선시대 세워지자마자 썼어. 역사가 깊지. 이거 새로 만들어놨나? 아, 이거 원래 있었는데 공사를 했어 그때. 저거 다시 또 해야. 그쪽에 저기 막 새거. 저 다리 새거잖아. 흰 색깔. 뭐 칠도 하고 그랬나 보다. 보건을 했나 보다. 꽤 오래 갇혀있던데? 이거 되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했던데? 없었어. 엄청 오랫동안 하더라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나도 여기는 처음인데? 아, 여기 뒤에 저거 건물 처음 보는데 나는? 이런 데가 있었어? 경복궁에? 몰랐는데? 아, 지복제. 야, 이거 양식이 좀 다른데? 건물 양식이 좀 다르지? 이거 약간 중국적인 느낌이 나네, 중국적인 느낌. 그리고 건물이 딱 봐도 오래돼 보이잖아. 이거 원래 있었어? 아, 못 올라가네. 야, 오래돼 보인다, 건물이. 아, 못 올라가게 해놨네. 올라갈 수가 없네. 다 막아놨네. 아, 창덕궁에 있는 걸 경복궁으로 실제로 옮겨가지고 옮겼던 걸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건가? 이쪽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그때 당시에도 엄청 컸겠지. 여기서 살인 사건 나도 모르겠다. 여기서 밤에 뭐 왕 왕 잡으러 어디 사신 아니 닌자 뭐 자객 와가지고 밤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죽일만 하지. 그래. 등도 없잖아. 등도 없지. 전기불도 없지. 시꺼먼데. 그래서 맨날 밤에 왕들이 잠 못 자고 그러는 게 시꺼먼데 갑자기 자객 나타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그날은 또 엄청 컴컴해. 5시 되면 컴컴해. 저는. 그치. 싫을 것 같아. 사람 끌지 않나고 너무 무섭겠어. 잠은 못 잔대잖아.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뭐 자물쇠가 편찮아가지고. 한순간이야, 한순간. 아, 일로 가면 청와대 나오나 보네. 엄마 청와대 가봤지? 일로 가면 청와대 나오나 봐. 이어지게 잘해놨네. 아니, 저쪽 나가면, 왜냐면 거기 나오면서 경복궁 입구라 써있더라고. 청와대로 나왔어. 저리로 나가는 거. 구경하고 다 나와가지고 이제 갈 때 경복궁 입구를. 청와대가 좋더라고. 잘해놨잖아, 청와대도. 볼만하, 이거 외국인들이 볼만하겠다. 경복궁 봤다가 청와대 보면 다 보겠네. 꽤 고통이 있었다고. 진짜. 여기는 또 처음 보는데? 여기는 뭐야? 창덕궁에 있는 건물들 같다, 이거? 장암당. 한번 먼저 장암당에 가서 빈곤 따야 돼. 하나나 앉아야 돼. 장암당 맞나? 하나나 앉아야 돼. 저거는 그럼 처음 보는 거다. 이건 다른 거네. 그 앞에 빈이가 있네. 여기 사람 기아로 나왔어. 기아? 기아가 신기한가 봐. 그치. 우리 나가면은 미국 가면 신기하겠어. 그치. 얘네들 눈에는 신기하겠지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나 이런 데 사는데 기아 집에서. 옛날에 뭐 일로 들어가는 뭐 다리가 있었나 보네. 하얀 거지.
깔끔하다. 여기다 저런 식으로 분리를 놔줘. 아니 이게 다리가 원래 하얀색이었어? 아니 색깔이 또 밀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도 하얀색이었나 보지. 다리를 굳이 흰색으로 만들었어? 여기도 하얀색이었네. 그때도 특이하게 흰색깔로 주었네? 전쟁 한번 나면은 다 부셔져. 뭐 문화재고 뭐고 다 부셔져. 이것도 우리나라 좀 잘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거 문화재 좀 복원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얘는 소나무가 옆으로 난다. 얘 봐봐 얘. 소나무가 완전 가로로 나네 여기. 아, 걔 쓰러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소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 그거 받침대 있잖아. 아니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냐고. 이빨 이빨 나듯이. 왜 거기다 하고 이렇게 해. 또 이런 게 또 멋있네.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날 생각을 하냐? 소나무가? 아 이게 무슨 뭐 원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소나무가 좀 이렇게 쉬어지는데 얘는 너무 바닥을 쉬었다. 아 이쪽이 집안이 소실됐나 보지. 그러면서 애가 기울었겠지. 저렇게 날 수가 없거든. 그렇지. 기울어가지고 포즈를 내리는 거야. 이쪽이 옛날에 이렇게 집안이 튼튼하지 않았다니까. 야, 저 어떻게 받치냐? 완전 기형으로 났구만.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내가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거 나몰라라 했나봐. 지가 알아서 했나봐. 또 몰랐나봐. 옛날 같으니까 좀 받쳐주고 했을 텐데 신전도 안 썼나봐. 그래서 완전히 랩도 같이 알아서 했나봐. 힘들게 산다. 옆으로. 야,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 이렇게 보니까 커 보인다, 카메라 상으로. 사실 그렇게 나름 크네, 경복도. 엄청 커. 아우, 저기 끝까지. 여기에서를 만들었다고. 여기를 길을. 길을 만들었잖아, 지금. 이쪽을. 그래, 여기 완전히 길을 만들었네. 연우. 길 없이. 어? 도로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다녀보내는 거. 길을 만들었네. 아 이게 원래 경복궁 앞에 원래 있었대 이게. 근데 이거를 없이 만든 거야. 없어가지고 여기 막 차 왔다 갔다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 도로도 돌렸잖아 일로. 다 돌렸네. 맞아, 도로가 저쪽으로 막 달렸다고 그러고. 여기 따라 이렇게 갔다. 근데 여기는 돌려가지고 해버린 거야 차를. 여기를 이거 완전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때는 이제 뭐 사망상 못했겠지. 근데 지금 이제 바꾼 거야. 도로를 돌리면서 싹 바꾼 거야. 이게 맞아 원래. 그래요. 이 월대가 있어야 돼 이게. 그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 도로야. 이걸 바꾸면서 여기에 뭐 문화재도 출토되고 이랬잖아 여기 까면서. 아, 옛날 일본 전철 그것도 발견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멋있는데? 위험도 있고. 도로가 그러니까 중심지에 이런 게 여기는 중심지에 이런 게 많대.